한번 여쭤봤는데 이번 명절 때 다들 멀리 가시나요? 우리 여기 말술 오빠께. 반가운 소식이군요. 네. 그러실까봐 네, 저희 클라리스는 연중 무휴입니다. 쉬는 날 없습니다.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아 그때 문 안 열어갖고 못 왔어요 이러실까봐 제가 네,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연중 무휴로. 우리 언니는 어디 멀리 가세요? 아 정말요? 네. 매일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. 우리 저쪽에 계신 언니는 어디로 가시나요 이번 명절 때? 어떻게 뭐 안 갈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아 오늘은 또 그 앞에 계신 분은요? 대전에 아 대전에 가장 멀리 가시네요 우리. 가장 멀리 가시는 저 오빠한테 수제 맥주 한 캔 서비스 하려고 여쭤봤는데 네. 네, 수제 맥주 한 캔 저쪽 4번 테이블 남자분께. 네. 네. 제가, 네. 괜히 여쭤보는 일이 없는데, 서비스 드리려고, 네. 괜히 한 번씩, 뭐,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, 네. 안 드시고 되게 가져가셔서, 네. 냉장고에다가, 네. 시아시아 하셨다가 드셔도 돼요. 시원하게. 아 진짜 며칠 전에는 여쭤봤는데 일본에 가신 분께 드렸어요. 일본 가신다고 하셔. 그날은 다 뭐 부산, 울산 다 멀리 가시더라고요. 대구 막 그러시는데 오늘은 또 특이하게 네 아무데도 안 가시는. 여러분 저도 아무데도 안 갑니다. 저도 명절에는 이번 명절에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서 낮에부터 그냥 어디 여기저기 놀러 다닐 생각이에요. 여러분들도 혹시 올해는 제가 아프니까 좀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그런 손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도 좀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 의외로 심심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. 명절 때 이런 때 그러니까 어떤 걸 기획해볼까 또 내년을 기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또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조용한 노래만 전해드려가지고 신나는 곡은 아니지만 마지막 곡 한 곡 전해드리고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에 오늘 연주해 주신 분의 영상 또 제 영상 또 저희 클라비스에서 연주해 주시는 연주자들 또 노래해 주시는 가수분들의 영상 올려져 있고요. 여러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와인프리 때 오셔서 노래자랑에 참여해 주신 영상도 쌀마 클라비스 노래자랑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 번씩 구경하시고 또 오셔 다음 달에도 11월 중순쯤에 일주일 정도 할 건데요. 와인 1인 3만원씩 내시면 와인 5가지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고요. 또 치즈도 한 점씩 드리고 오늘 드신 것처럼 제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도 테이스팅을 할 겸 또 신제품 섞어서 레드 3가지, 로제 1가지, 화이트 1가지 이렇게 무제한으로 계속 따라 드실 수 있도록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제가 올해 조금 몸을 충전해서 작년에 두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제가 올해 힘들까봐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지금 2, 5, 8, 10일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내년에 또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네이버에 범계 클라비스 치시면 제가 공지에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중순쯤에 11월 중순쯤에 범계 나오실 때는 꼭 들리셔서 와인프리도 하시고 노래 잘하신 분께는 와인 한 병 상품으로 드려요. 매일매일 7병 네 도전하셔갖고 상품도 타시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네 분이 오셔서 저한테 8배의 행복을 주신 것 같아요. 가끔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에 지칠 때도 있고 일에 지칠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뭔가 이런 쉼이라는 게 오늘 아까 그 와인 시음회를 저희 수입사에서 해가지고 멀리서 해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급하게 결정해서 갔는데
잠실이었어요. 그래서 너무 멀어가지고 오면서 졸아가지고 잠깐 차 세워놓고 또 한 30분 자다가 또 그리고 왔는데 길이 밀리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근데 오늘 한 시음회는 다른 시음회랑 다르게 가든에서 했어요. 그 호텔 중간에 가든 있죠. 약간 잔디밭하고 석촌호수가 내려다 보이는. 네, 여기서 석촌호수가 딱 내려다 보이는 호텔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경치가 밤에는 더 좋았을 텐데 약간 12시부터 6시까지였어가지고 그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이제 시음회 치고는 야외에서 이렇게 그냥 약간 가든 파티처럼 잔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잔디를 밟고 이러면서 마셨는데 와인은 그런 것 같아요. 집에서 마시는 와인과 또 나와서 마시는 와인과 저처럼 오늘 호텔에서 마시는 와인과 다 다른 맛인 것 같아요. 저희 여기에 있는 와인들도 거기 오늘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마셔본 와인의 맛과 그 자리에서 마신 와인의 맛은 다 다르더라고요. 같은 병인데 그런 것처럼 술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누구랑 먹냐가 중요하고 어떤 자리에서 먹냐가 중요하고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먹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거가 그 술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소주가 됐던 맥주가 됐던 와인이 됐든 중요하지 않은데 그 같이 오는 사람 또 같이 있는 장소 또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연주자들이 여러분들께 좋은 여기 파티처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많이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제가 8월달부터 공연비를 조금 가수들 이제 제가 몸이 다 나았는데 기존에 있는 가수들을 또 이제 그만 나오세요. 제가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서로 좋은 적정을 찾으려고 적정한 가격으로 공연비를 받고 있는데 조금 이제 부담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 9시 되기 전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11시 되기 전에 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. 아무튼 저희도 좋은 공연장이 되도록 또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도 즐거운 장소로 우리 저 오빠의 말씀처럼 추석 때 다시 찾아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. 아무튼 오늘 네 분이 박수 많이 쳐주셔가지고 행복하게 노래하다 내려갑니다. 마지막 곡은 제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. 술 한잔 해요 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에서 제 이름 김대리 이렇게 치시면 제 타이틀곡들 술 한잔 해요, 애인 있어요, 같은 마음, 그대 다시 이런 곡들이 있는데요. 멜론 벅스 이런 데서 많이 들어주시면 제 통장에 50원씩 들어와요, 여러분. 지난달에 얼마 안 들어왔어요. 많이 들어주세요. 이 노래도 제가 제 노래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이유가 이 노래 작사하신 원태현 씨라는 시인 겸 작사가실 때 저한테 이 곡을 무상으로 주셨어요. 보통은 유명한 곡들은 몇백씩 받고 이렇게 주시는데 돈이 있으시겠어요?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면서 네 제발 그 노래 불러서 잘 되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셔가지고 저도 감사한 마음에 제 노래 중에도 제일 가장 많이 불러드리는 곡입니다. 술 한잔 해요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추석 때 또 오시게 되면 또 뵙겠지만 그래도 이번 추석에 가족분들과 싸우지 마시고 또 그 가족들마다 다 특징들이 있으시잖아요. 또 모여서 막 또 고스톱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럴 경우에는 꼭 잃지 마시고 따시길 바라겠습니다. 무조건 따면 돌려주지 마시고 네 그냥 맛있는 거 사 먹는 걸로 저는 고스톱 친 지 꽤 오래됐는데 가족끼리 모여서는 그런 또 게임하는 막 그런 게 뭐 특이한 문화긴 하지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즐거운 추석 되시고 또 오늘 아까 오면서 보니까 석양이 너무 예쁘던데 하늘이 날로 하늘하늘해지고 있어요. 요즘에
더 추워져서 하늘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가을 날씨 만끽하시는 그런 하루 되십시오. 술 한잔 해요. 같이 부르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. 술 한잔 해요. 술 한잔 해요.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어때요? 시간 없다면 내 시간 빌려줄게요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김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